우리 그 오신 분들 이제 항상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이렇게 성함과 나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실제로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미 다 구관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 먼저. 저는 추경엽이라고 하고요. 그 현장에서 지금 촬영하고 조명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제 기술 소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가 아무도 안 계셔서 네, 좀 난처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건 뭐 현장에서건 뭐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말 있죠. 전 스태프의 간부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위원 이런 직책을 하나씩 줘야 될것 같아, 우리가. 그러면 조금 다를 거다, 태도가.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병호 위원장님은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계속 저희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의 안병호 위원장님이시고요. 아, 저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빨리 앉으세요. 저기 오마이뉴스의 성하훈 시민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얼른 자리 잡으십시오. 그다음에 일단은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그 영화 현장 중에서도 그 촬영 또 조명 이런 쪽에 좀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건데, 이야기하다 보면 영화 현장 이야기를 두루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일부는 오전에는 제작 스텝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VFX 같은 그 포스트 프로덕션 쪽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 이제 또 조금 더 특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석근 위원장님이 오늘 거듭 인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이 시간에 새로 접속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 컨택을 위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추경엽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달이 잘안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오실 수 이렇게 못 오셨을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보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가니까 그 당시 진행할 때는 뭐한열몇명 이렇게 됐는데 끝나고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400 조회가 나오고 우리 영화인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사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우리가 지금 인원은 적지만은 어쨌든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촬영 쪽은 아마 전달이 되니까 촬영 조명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지금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회가 소통하는데 뭔가 좀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좀 협단체를 통해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실적인 분들하고 좀 조금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자리의 목적이고 그런데 그 당연히 지금 그 포커스는 코로나19의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 현장 또 영화계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 170억은 정해졌고요.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문체부에 넘기고 기재부 넘기면서 거기에 이제 또뭐 이런 부분이고 또 연말까지 국회까지 단계에 가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은 추경은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또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큰 줄기는 또 정부 정책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화인들의 지금 당장 요구하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답드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보니까 계속 우리 저 김혜준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하는데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변명같이 이거 이 자리를 통해서 변명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프로세스와 이 맥락과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또 설명을 드려야지 또 압득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걸 또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진행하는 것에서 말씀을 제가 저희들이 저 본부장께서 드리지만은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은 당장에 지금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번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고 극장이 문이 닫히면서 이게 산업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저희들이 뭐 준비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의견이 하나하나씩 모여지게 되면은 이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의 그 이 안전망 구축에 어떠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것이고 또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지금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의견들을 모아야 되는 나중에 어차피 그것은 이제 공론화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인원이 적지만은 편하게 느끼시는 걸 좀 말씀 다 해주시면은요 저희들은 또 기록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원이 적었다고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하지 마시고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명호 위원장께서 계속 있으면서 오늘 계속 힘든 속으로 예? 원하시는 답을 시원시원하게 못 나가자면 답답한데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그 이제 촬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가 이제 평화 시기에 촬영과 관련해서 그 같이 고민했던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되게 뭐 일상적인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고민을 같이 했죠. 그래서 그 영화 현장 안전 관리 지원, 그러니까 응급 의료 지원 시스템 이걸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촬영 현장에 앰뷸런스를 파견해서 문제가 되는 걸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다음에 이제 광역 응급의료 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송되고 처치가 되도록 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현장에 그 스태프들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좀 불편하다는 것. 그다음에 여성 스태프들의 경우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 이런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화장실 설치 이런 것에 관한 요구가 공정환경조성센터의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빈도수로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 기술 소위에서도 이걸 요청하셨고 전임 우리 김영우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상황이. 특히나 이게 이제 격오지에 가서 촬영하는 것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심야의 도심에서 촬영할 때도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다. 그건 이제 저희가 확인했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이 돼서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로케이션 서비스를 로케이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도대체 이제 촬영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으니, 허가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작의 정상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영화산업안전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방역 전문가들이 계속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뭔가 영상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그 작업을 지금 곧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장에 투입된 스텝 중에 아 오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촬영 현장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오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병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주는데 노사정이 합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그 같이 고민되고 있는 사실은 많이 실현된 방역 현장 그러니까 현장의 안, 그 방역 지원 스태프들이 수술하면 일감이 더해지니까 아르바이트 인력 두 사람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러면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해결이 하나씩 됐죠 지금 그 외의 것 아주 직설적인 방식으로 현재 영화 현장에서 촬영이나 조명 쪽에서 느끼는 고충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빨리 해결합시다.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우리가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추 감독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병우 위원장님이 하시고 그럴까요? 사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번 자리에 온다고 해서 한네 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이야기부터 좀 그냥 좀 했으면 해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촬영 현장 외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재 뭐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영화라는 자체가 매체 자체에 대한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벌어지는 이런 산업 체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저는 급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특히 영화인들에게는 아주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생계적으로 되게 위급하게 찾아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말씀하신 대로 뭐타 단체들끼리 하고 있어서 그렇기 전에 지금 그렇게 벌어진 이유들이 저는 사실은 한국 상업영화의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 작년 시네 21에도 기사가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업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이제 감독의 창작을 중요하는 제작 방식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작품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저는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 플랫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 영상 퀄리티가 사실 지금 극장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품질보다 더 좋은 4K의 뭐 돌비 애트모스에 뭐 여러 가지 고퀄리티로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니까 극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빨리 느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기소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작품이 없을 때 주로 지역 영화인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으로 좀 내세웠으면 하는 부분은 그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그냥 생각이 그랬을 때 그냥 제 이상적일 수 있는데 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찌됐든 영화를 잘 만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독립 영화를 만들고 또 독립 영화를 만든 분들이 상업 영화 가서 일을 하고 그럼 상업 영화 만든 분들이 뭐 봉준호 감독님처럼 월드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으면 하는 게 이상적인 사고로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러 뭐 전국 지방에 다녀보면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잘 나갔을 때한 영상 미디어 센터들이 막 구축되고 막 이랬을 시절에 저도 여기 아카데미에서 일을 해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모품과 비소모품이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큰 덩어리의 장비들이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는 그 C스탠드라든지 그다음에 모래주머니라든지 뭐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소모품에 대한 그런 키트들을 영진이가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걸 돈을 주고 사세요라고 하면
이제 아무도 그 돈을 이렇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재난 긴급 구호 물품처럼 아예 그 시스템이 몇 개, 모래주머니 몇 개, 그다음에 그립 세트 몇 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 영화인들이 그거를 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지역 영화인들 만나는데 뭘 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그런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서울은 그나마 난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려워지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 현장에서 촬영과 조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은 장비들이 싸지고 간편해지고 빨라지는 세대인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그런 그립 장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나 이런 뭐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는 소모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구입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알아서 해결해서 했는데 그게 한 십몇 년이 흘러도 지역은 그대로 그거를 구경할 수도 없고 아직 갭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영화와 상업 영화인들의 지금 인식이 되게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과 독립 영화인들이 좀 그 기술적 퀄리티를 높여서 이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영화 필요 소모품 관련된 그런 키트들을 영진이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 대비를 한다고 해서 촬영과 조명으로 기술적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각 지자체 단체에 영 필요한 단체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납품을 했으면 하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건이 첫 번째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네, 다른 것도 할까요? 예, 쭉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즘 뭐 상업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독립 영화도 하고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독립 영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감사하게도 독립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2시간에 대한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이제 12시간에 대한 영화가 이제 받아들여서 제도화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업 영화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아주 잘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독립 영화라는 시스템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은 이 12시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응폭이 되게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영화과를요. 졸업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욕먹어가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지역이나 독립영화인들도 그런 게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업영화인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독립영화의 최근 토다는 이슈는 독립영화를 했던 사람들끼리 뭉친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영화 잘 나갈 때는 상업영화 했던 사람이 뭐 독립영화에서 기술적 글들을 끌어주고 이런 좀 상호작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좀 심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12시간에 대한 교육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 실무자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 하는 분들이나 독립영화나 학생영화들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자리 잡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업영화 기준의 시스템이 이제는 노동 문제 때문에 그거를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전 그 각에 만드는 단 그 지역 그런 영화의 분류들이 하나로 된 시스템을 갖춘다면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12시간 안에 노동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 방법들, 그 실무자를 특히 상업 영화에서 일을 했던 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해서 그런 좀 전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갭들이 지금 지역 영화와 독립 영화, 상업 영화의 갭이 줄어서 한국 영화와 같은 갭이 좀 줄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독립 영화에 대한 그런 독립 영화는 지금 감독들이 어찌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영화들이 이제 결국은 한국 영화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장비
그리고 12시간이라는 노동 문제에 대한 그런 시스템, 그거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였었고, 세 번째로서는 사실은 그, 다른 단체에서도 뭐 고민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는 저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원 사업의 편수가 많아져야 어찌됐든, 지역에서 일하고, 일을 영화인들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일거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경쟁 사회에 돌아섰고 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경쟁이 되게 무한화 지금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때 어떻게 좀 서로 어떻게 하면 분배가 돼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명진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기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국은 생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긴급자금 대출과 관련된 그런 상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있고 제 주변에 지금 일거리가 없는 영화인들에게는 도움받는 분들도 소액이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영진이 쪽에서 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그 대부분의 이제 촬영 조명 관련된 이제 감독들의 경우 일을 할 때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서라든지 뭐 코로나를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사업자가 없는 이제 프리랜서 촬영 감독들에 대해서도 영진이가 영화인에 대한 인증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준다면 조금 더 저희가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이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영진이에서 이렇게 보험 어느 기금과 이렇게 보험을 좀 이렇게 해서 서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게 지원적이 된다면 좀 더 손쉽게 좀 싼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생계 지원으로 있으면 좀 좋겠다는 네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병우 위원장님께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고 약간 상호 토론도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약간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는 이게 좀 죽겠다 빨리 뭐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급한 것도 급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충실할 건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약간 좀 빛을 보는 햇빛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롤을 그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열리는 영상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에 간담회에 반드시 추 감독님을 포함한 현장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저는 약간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그러냐면 영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역에서 그거를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영상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현장 사람들이 없는 채로 위원회와 지역영상위원회가 그냥 영상위원회들끼리 말하자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니들이 해야지, 니들이 해야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그 일을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다른 것까지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장비나 스튜디오나 이런 거는 꼭 지역에 뭘 만들어야 되냐는 비판은 있지만 위원회가 한다 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말 기본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지역용선회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된다고 도저히 그러면 영화진흥회가 여전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네네.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주 감독님이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워낙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 일단은 영상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하고의 이제 관계를 좀 새로 정립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영상위원회라는 말은 전 모르겠어요. 그건 지은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필름 커미션이죠. 그러니까 필름 커미션인데 그걸 이름을 그냥 그냥 영상위원회로 붙였는데 영상위원회라는 말이 사실 뭐예요? 그 포괄적이고. 지역에 있는 필름 커미션, 그러니까 필름 커미션의 목적은 로케이션을 얼마만큼 유치를 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로케이션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로케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편의를 제공하느냐가 필름 커미션의 존재 목적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름 커미션은 한국 영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로케이션의 필름 커미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지금 13개인가? 정확하게 10 가면서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필름 커미션이 있는데 그 필름 커미션이 정작 그 필름 커미션으로서의 그 이 목적을 가지고라기보다도 지역의 영화 인프라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로서 지금 되어 있는 게 한국 필름 영상위원회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이 일단은 한국영상위원회, 그러니까 지역영상위원회의 협의체의 대변기구로서 한국영상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전 지역에 있는 로케이션 DB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일단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소모품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각 지역에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다음 주에 제가 만나면은 그건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위원회하고 한국영상위원회하고 논의를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할 건가 여러 가지 로케이션 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한 앞으로 무슨 일을 같이 지금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독립 영화에서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서 하시는 분들의 부분 사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많이 소외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는 이번 자리를 왜냐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필름을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저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벌써 아직도 그런 것들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디다 풀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말씀드려서 예. 52시간 노동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외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억 미만 심지어 이제 30억 미만도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52시간을 넘어가는 거 말고 하루에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할증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상업영화도 그럴지인데 저예산 독립영화의 경우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우리는 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도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안병우 위원장님 좀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거리 일감을 늘리는 것은 일단 독립 영화와 관련된 제작 지원 예산을 뭐
쭉 늘려가는 추세이고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에서 상당한 그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프라 지원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 이제 승수효과가 생겨서 지역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하여튼 제작이 가능한 굳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쓰는 건데 사실은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절감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늘려주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효과를 낼 거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생활안정자금은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복지재단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만나 보면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좀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난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증이라거나 기술 보증, 뭐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을 통한 보증이라거나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겠고 안 되면 우리 틀에 그들을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화인들 그 틀을 맞춰야죠. 그래서 저는 그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에 생각에 따라서는 그냥 사업자 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전에 그 52시간 12시간 이슈하고 비슷하게 이해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이익이 있는가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그 일종의 국가 지원 제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프리랜서의 지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분리돼 있어서 선택의 문제이니까 그 동안에는 어쨌거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하면서. 자기를 적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안병우 위원장님, 이 저기 노동 시간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네네. 저도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사실 독립 영화 현장이나 학생 영화 혹은 이거는 아카데미 영화 현장에서도 사실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비용의 지원보다 우선해서 사실은 이 현장에서 상업영화 현장에서 가면은 52시간이든 12시간이든 그 통제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서 일하는 뭐 학생영화든 단편영화든 독립영화 현장 일단 단편영화는 논외로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독립영화 현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방편도 영진이가 고민해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영화 아카데미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거기에서도 이제 장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현장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그 현장들을 그 같이 인볼브해서 장편을 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제작 관행은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니 12시간이 현장에 관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은 뒤로 이제 제껴놓고 현장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종의 표준처럼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사실 아카데미 등 공공기관에서 영화를 교육하고 그걸로 인해서 장편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제일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도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인식에 대한 교육으로 좀 더 그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가 이제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요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식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누가 가느냐에 따라 그 현장이 이제 메인스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12시간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 메인스텝들이 뭐 그렇게 뭐 PD가 혹은 뭐 그런 제작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스텝들이 가만히 이제는 안 있는다는 거죠. 그런 바람들이 1억이면 당연히 트러블이 되고 결국은 그 작은 영화나 이런 데 트러블이 생기면 결국 스텝들끼리는 이제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곳이 애정을 갖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결국은 그 작품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 작품들은 금방 이렇게 흥행에도 바로 요즘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흡 네. 그 부분에 우리 연기자들에 네. 대한 그 이런 부분의 영화. 진상조사를 했고 그게 좋은 하나의 계기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가지는 위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네. 제가 하여튼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지원사업 편수 계속 이제 중복돼서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지원사업의 편수를 늘려야 되는 거 이제 공감합니다. 지원사업이 늘릴 수 있는데 영진이를 통해서 지금 영화 제작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도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작 지원을 통해서 현장 스텝을 위한 지원 혹은 제작 지원을 통해서 영화 활성화를 하는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라고 보면 아까도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종의 산업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 유지 대책들을 이제 각 부문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전에 후반 업체에도 얘기했다시피 고용 유지가 후반 업체들은 이제 닿지 않고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영화 현장의 사정대로 얘기를 하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탈 수 없는 현장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스태프들이 고용 기회를 상실하고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촬영 중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고용 유지 맥락으로 지원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아까 이제 뭐 검토하겠다라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고용 유지 맥락도 지금 그 제작 지원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언급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 본다면 애초에 계약이 진행된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노력을 한 제작사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고용 유지를 노력을 한 것을 이제 표명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고용 유지 지원금이 영화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맥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에 대한 그 다방면의 현장에 대해서 고용 유지에 대한 영화 진흥위원회 방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께서 본부장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고용되지 못한 스태프들에 대한 고용 유지 노력들도 제작사들이 이행하게끔 하거나 그러면 고용 유지를 못한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지원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이나 뭐 계속 이제 영진이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지원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직접 지원 외에도 그럼 다른 사업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영화 스태프들이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혹은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 증명 과정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한 십몇 년 경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인 증명에서 탈락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영준이가 아까 얘기하셨던 제안대로 뭐 대출 관련해서 보증이나 혹은 이 사람이 영화인 경력으로서 하자가 없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이나 하여튼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 주요하게 연계돼서 영화 스태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영화적 맥락, 영화 현장의 맥락 안에서 설명돼야 되는 것이 사실 영진이가 갖고 있는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독립영화 공동행동에서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독립영화에 해당되는 그 표준 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화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냥 말로 이렇게 잘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휘슬을 불러야죠, 휘슬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빡빡하게 구는 존재들이 있어야 비로소 그 동네가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일종의 명예 감독관 제도 뭐 이런 걸좀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각 직군들 중에서 그 노동 시간 이슈와 관련해서 약간 좀 뭐랄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군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 프로듀서 직군들. 그다음에 독립영화 중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간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오리엔테이션 그 일종의 그 노무 분야의 전문가들, 합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하고 동시에 합의해서 왜 그런 사람 파견해가지고 감시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고. 현장에서 참여 관찰을 하면서 아 문제가 있네 개선해야지 휘슬을 부는 그런 존재들을 위원회가 일단 파견하고 노사정이 좀 합의할 사안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영화에는 노사정이 미치진 않지만 범노사정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독립영화 공동행동과 좀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뭐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근본부터 다시 보는 걸로 하겠고, 그다음에 VFX 업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볼 때, 일단 고용유지 지원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와 관련해서 적확하게 그게 사실인가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오늘 처음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뭡니까? 소상공인 쪽에 대해서 초반에 계속 들려왔던 이야기는 영화는 안 해준대, 이랬는데, 사실은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안 해주는 경우들을 보면, 워낙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현장, 그 창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떨어뜨릴까? 마치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창작 준비금 할때 하자를 자꾸만 발견해야 되니까 당신은 정보 공유 동의 안 했네? 그러니까 빠져. 이런 식의 태도. 그래서 하자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프로젝트별로 매출을 따져가지고 작년 대비 떨어진 게 없으니까 안 돼. 이건 납득이 잘안 되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용노동부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결할 건 해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영화계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책본부장이 책임지고 일단 설계를 해보겠고 설득을 해보고 하는데 잘안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은행 가서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대출 은행권을 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불편을 느끼고 그런 거는 우리 분명히 뭘 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 제도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 저희가 이제 당연히 부합해서 할수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대 보험이라든지 저희 고정 수입이 없다라든지 이런 거를 재차 확인했을 때 사실 되게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증해 주는 게 이제 영진이에서 영화인을 등록해 주는 이제 방식이 저는 생각인 것 같고요. 한국 그 복지 예술인 복지재단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은근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그런 프로덕션 제작사와 관련된 이제 뭐 매출 대비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고 저는 그거 이전에 이제 개인들이 영진이의 인증을 받아서 뭐 보증재단과 협력해서 쉽게 조금 풀수 있는
방식을 지금 긴급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빙자나 네. 보증은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지금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마치 또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희망고미 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영업발전기금 운영의 융자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제 서로가 문체부나 저희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공감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로서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사업자는 위원회 범위 안에 포함될 것 같고 프리랜서 개인은 예수님 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말씀 누락된 분들이 그러니까 영진에서 조금 보증을 해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네. 예수님 복지재단 자체에서 판단의 방식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훨씬 네. 쉽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해보겠고 저희가 네. 건의를 해서 예수님 복지재단도 저희도 약간 관료주의 이런 게 있고 혁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도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딜과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요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이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혁신해야죠. 그래서 그 동안에 해왔던 그냥 그 기존에 하던 방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로는 안 될 거고 공공부문이 전부 하여튼 반성하고 그다음에 혁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12시간에 뭐 이렇게 뭐 감사를 내보내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실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한국 관례의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성범죄에 관련된 그 노트를 저희가 항상 뭐 제작 시나리오 북이든 어디 콘티 북이든 제일 앞에 이렇게 껴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같이 첨부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는 미리 사전에 인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들 갖춰지면 저는 현장 가서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스태프들의 노조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오히려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이거 그만두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으로 빨리 복귀해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좀 삼척포 빠지는 이야기가 좀 아시고 집중하십시오. 네, 혹시 그 빠져 있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해볼까요?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뭔가 하여튼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위원회 문제, 저의 문제 이게 이제 다 하기로 했어. 예를 들면 무슨 52시간 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설명회를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말에 하기로 했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죠. 그럴 때마다 계속 현장에서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본적인 원래 자기들이 약속하고 우리가 약속하고 하기로 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는 뭐 100번 그 비판받아 마땅하고 개선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그 52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하나도 해결을 못하냐. 이게 1년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영화진흥위원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또 위원회 식구들이 또 할 말은 있죠.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 네가 해결하지.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이게 어떻게 하면 자발성이 생기도록 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인센티브를 팍팍 주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은 기본금만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공공부문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담입니다. 여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으니까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있던 정책연구 쪽에 김현수 본부장께서 활동 예술활동 증명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의 요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별에 본 거로는 어쨌거나 위원회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노사 양쪽이, 그러니까 그 작품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죠. 스텝과 그다음 계약을 체결한 제작사가 같이 해서 개인이 이렇게 일일이 뭘 그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합의하에 이렇게 일종의 경력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예술인 복지대단 쪽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위원회 자체 숙제로 남아있는 그 영화 인력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기본 설계, 기본안,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보수, 표준 보수와 연관된 경력 관리. 쟁점이 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유닛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으니까. A 유닛, 그러니까 풀로 참여하는 팀들과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유닛 팀 사이에, 본 제작 팀과 유닛 사이에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죠. 구체적인 쟁점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지, 합의를 해야지. 이게 이제 표준 보수 지침 쪽, 그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중심이 돼서 논의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그런 논의를 이제 했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신에 속도는 좀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안병호 위원장님께서 코멘트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영준이에서 예술인 복지재단 관련한 인증이나 영화인의 예술인 증명 관련해서 뭐 협의하신다니까, 그 결과대로 제대로 된 협의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제가 코멘트할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의견 개진하는 사이니까 그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구체적인 정책 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번에 이게 독립영화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추진 내용으로서 하나 마련하고 계신 게 새 정책 추진단 구성 예정이라고 하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6월 예정이라고 일단 문서상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얼개가 대충 어떻게 되고 어떤 구성으로 새 정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계신지.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매체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영화가 도대체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논의를 저를 포함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놓친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93년에 케이블 TV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 영화가 달라져야 되니까 극장용 영화에서 판약의 다른 환경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말하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관한 논의를 했고 결과는 보지 못했죠. 그 안에 이제 고려되는 것이 방송통신기금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출연해주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그런 연계정책, 통신과 방송의 연계정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인 영화 쪽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것이 활용되는 쪽에서 벌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영화인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성사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려서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법이라고 하는 이 고루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영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영화인데 비디오로 활용돼, 영화인데 통신으로 활용돼,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75대 25, 그러니까 그 영화관 시장과 75 절대적인 나머지 25, 이것도 변해야 될 거고 변할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 연구 파트에서 고민한 새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걸 염두에 두는 정책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과 코로나19에 관한 대응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결론을 낼 텐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영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의 일종의 확인과 다시 피드백 방식이 갖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개인들을 위원회가 또 직접 만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단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거 동시에 적어도 패널 관리 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걸 좀 혁신해서 100명의 패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자기 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님께서 영화 현장에서 촬영을 하지만 잊어먹을만 하면 의견 주세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도면밀한 정책적인 관리가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농반 진반으로 전 영화인의 간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냥 개인으로 호명될 때하고 무슨 위원님이라고 호명될 때가 많이 다르므로, 우리가 아무리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화정책에서는 복지 패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화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과학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문화정책 패널, 문화 패널을 갖고 있다가 복지정책을 확인하듯이 문화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걸,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데가 하고 우리는 우리의 패널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하여튼 그거를 지금 우리 김현수 본부장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앞당겨서 하는 걸로 하고요. 앞당겨서. 그래서 지금 참여형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우리 나왔던 몇 가지 과제들 있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공유고용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맞는가, 다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끼리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도사님들 보기에는 야, 그 김혜준 당신이 설계하는 건 0점짜리거든?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 제도화, 우리 잘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원회 고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일단은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회정책 추진 일종의 체계 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단은 아까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이 단이다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간으로 교정하고 보완하는 이 과정에 영화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건가에 관한 설계를 할 거다 해야 된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뭡니까 우리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민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불평등 문제, 권한의 쏠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작 지원 같은 데서도 심사를 꼭 해야 되니? 이런 문제의식들 있잖아요. 심사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 그러면 반은 심사를 해. 반은 뽑기를 해. 이런 논의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야말로, 과거에, 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과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속도는 내겠다. 이번부터 해보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월요일 회의에서 일단 위원장님 책임하에 반드시 해결하시는 걸로 저는 건의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혹시 또 다른 제안 있으시면 네. 참여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참여를 더 실효를 돕기 위한 장치 마련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로 제안된 게 독립영화공동에서 제안한 뭐 영화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하고는 좀 꿈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 사업 맥락 안에 이런 내용들이 혹은 기술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구체성이 없다라는 피해 대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한 거나 네. 이런 피해 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들이 있는 건지에서 여쭸던 거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영화인들을 얼마나 빨리 전수조사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작년 대비 지금 수입이 얼마 줄어들었어. 본인이 주장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일단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피해 액수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세일즈 업체가 입은 피해 디테일하게 다 조사했더니 일단 적게 잡아서 천만 불의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자료를 어떤 업체가 얼마 이렇게 다 확인했잖아요. 마케팅 업체 우리 이렇게 이 작품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그동안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어떤 마케팅 업체가 어떤 그 개봉 예정작에 마케팅 외주를 하고 있었고 그 마케팅의 마케팅 비의 집행액이 얼마였는지를 그동안에는 다 기업의 정보 그 영업 비밀인데 그거 알려줄 수 없죠. 이런 태도였다면 지금은 다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피해를 대충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마케팅 업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쉽게 그냥 뚝딱 해가지고 세 명 한 명 한 명 이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수없이 많은 자료를 탐색하고 그다음 싫은 소리 하면서 배급사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마케팅 업체가 계약을 한 게 얼마구나.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은 얼마.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되니 그거 한쪽에 놓고 매출.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인력들을 몇 명씩 갖고 있다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대입을 해본 다음에 한 번 설계해서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왜 말하자면 내통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사 중에 한 곳 이런 곳은 마케팅사 협회하고 니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해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는 건 좋은데 그들이
자기네 회원사에만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왜 안 하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문을 저희가 게시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걸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어쨌거나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가 다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걸 촘촘하게 저희가 파악했죠. 그게 저희의 대응인 것이지 저 지금부터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응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보관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작품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 제작 스텝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안병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했다가 파기가 됐는지 이걸 확인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거듭 반복되는 제작 스텝 중간에 걸쳐 있는 이렇게 약간 자기 책임하에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뭐 이런 쪽으로 보면 거기에 맞게 각자 확인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 명이라고 하는 만 명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정책 그래서 아까 우리 복도에서 뭐 안병우 위원장님하고 우리 최남식 선생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저쪽에서는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작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얘기고 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세요. 이럴 때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안병우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맞춰봐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000명이면 돼. 너끈하게. 아니면 5,000명이면 돼. 7,000명이면 돼. 이런 건데 95% 위원회 책임. 7,000명인지 만 명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거 위원회 책임. 그런데 굉장히 죄송하게도 위원회에만 책임을 물은다고 해결이 되는가? 그럼 위원장 빨리 나가라. 김혜준 센터장 빨리 나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위원장 세우고 센터장 세우면 해결이 될 거다. 그런다고 해결이 될 거면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네. 전면에 나서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압박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에 상처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금년 연말 내년 연말이면은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이 영화산업 환경에 이제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할 건가에 대한 부분 또 이러한 그 이 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위기 대응 매뉴얼에 있어서 이 영화인들에 대한 관리의 이 여러 가지 이 대안에 대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마 영화진흥위원회는 아마 이 흐름 속에서 상당히 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결국 그것이 산업적인 영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은 워낙에 지금 뭐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이 비를 지금 이렇게 막게 바쁜 부분인데 그래서 170억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추경에 대한 부분도 워낙 속도전이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기재부나 문체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화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얼마만큼 교감하고 소통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약 각 진영별로 워낙 바라보는 시각이 커요. 극장 쪽은 극장대로, 독립영화 진영은 독립영화 진영대로, 또 우리, 이 영화인들은 영화인들의 또 이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는데 영진이는 사실은, 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부족한 게 많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추경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것만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의 이 피해에 대한 부분,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게 뭐 몇 달 안에 끝날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그때는 조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논의 구조의 그 시스템을 짤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얼마만큼 물론 이제 큰 카테고리는 정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더 영화 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융통성 범위 내에서의 지금 다만 디테일 하나라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수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100명의 패널은 이름을 가칭으로 새 영화 정책 수기 패널이라고 하는 수기 민주주의에서 이제 패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다 이런 거고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코로나19 영화인 코로나19 대책 영화인 연대회의하고 위원회가 이제 또 간담을 할 텐데 안병우 위원장님도 오실 거고 이제 미리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책임졌던 저는 방어를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안 가거나 그다음에 논의에서 좀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 그 영화계에서 열심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위원회가 충분하게 듣는다. 그 다음에는 둘째치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70억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그 편성에 관여했던 우리 사무국의 본부장님들과 예산 편성 팀들이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했듯이 아마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370억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 책임하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틀 안에서 영화계와 함께 영화계와 최선을 다해서 370억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대책본부에서는 그 실행계획과 관련된 디테일을 만지는 방식으로 역할을 좀 나누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파열음이 들리고 그다음에 네가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이유 있는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의 관계 설정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우리 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370억이라는 부분이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국회 승인까지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 예산 아니지 그 부분은 지금 몰라요. 그것이 뭐 300억으로 될지 350억으로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도로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그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영화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안을 짜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현재까지 보니까 이제 대책본부장이 여러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단 잠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껴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가 그다음 좀 이렇게 건강도 좀 챙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네. 있는 좀 캄다운 하시고요. 네. 그렇고 예 그다음에 혹시 제안 사항들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한 부분 다 있어서요. 네. 그리고 그 추경 사업안 중에 영화인 관련해 생계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 어쨌든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일련의 팀이 구성되거나 혹은 혼자로서는 그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봐주세요.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거하고 또 그거하고 지금 예. 공유고용이라는 말을 이제
거푸 계속 말씀하시길래 네네. 공유고용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네. 예. 일단은 뉴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쨌거나 비대면 일자리,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의 시대가 아니고 뉴미디어 SNS를 통해거나 이렇게 네로 캐스팅의 시대를 이제 영화인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인들이 모여서 큰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소소하게 작은 작품을 자기 책임만에 만드는 개인 혹은 아주 소그룹 단위의 창작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시대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생계비 지원하고를 묶어서 해보는 겁니다. 기본 틀을 한 사람에게 220만 원 서울시의 그 생활임금 기준 그리고 한 달 안에 일단 제작이 끝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해요. 그래서 3인의 한 팀일 경우 1000만 원의 제작비를 300팀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게 기본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은 900명이 되시는 거고 900명의 한 사람당 220만 원의 인건비를 생계비 성격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작 진행비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를 랜민 스타일의 최적화된 저예산용 VFX가 가능하다면 VFX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예산이 흘러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는 도저히 세 사람 같이 팀을 못 짜 혼자서 할래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은 그 300만 원 조금 더 되는 개인이 할 경우 그렇게 해서 220만 원하고 제작비하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현재로서는 잘 그 아직 안개 속입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공유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비정규 일자리 그 9개월 미만의 단속적인 노동을 하는 영화 쪽의 노동자들이 많죠. 영화 현장의 제작 스텝 제외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병호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영화제 스태프 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파견돼가지고 수십억의 임금체불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 레드카펫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 이 사람들이 있죠. 존재하죠. 파악하기는 5,600명 수준 그 다음에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 센터의 티칭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미디어 센터의 구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독립영화 공동행동이 이야기한 이렇게 NPO 영역의 활동가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한쪽에는 두 가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 고용의 피고용의 관계가 정규직 성격을 가지고 혹은, 영화사가 계약을 해줌으로써 분명한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2그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정 방안을 만들었는데 예컨대 이미 그러니까 안병우 위원장님이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곳에서 뉴딜 일자리나 이런 데서 이미 공유 고용과 관련된 설계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영화제 같으면 봄에 열리는 전주영화제와 가을에 열리는 부산영화제 두 군데에서 3개월 3개월에 계약을 받게 되는 노동자 이 사람에게 공공적으로 예산 지원을 더 하고 그 예산 지원을 해준 것만큼은 국내 개최 영화제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일한 만큼 지원을 받고
밖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말하자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고 검토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모델을 영화진흥위원회 판 설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설계했고요. 그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다. 그리고 결국 이것의 목표는 예컨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모델로 치환될 거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여러 축제들, 부천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하니까 경기도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계에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서 2년, 3년 안에 그 일이 실현되도록, 영화진흥위원회는 3년 일몰제로, 3년 구인위원회 방침은 3년 일몰제 공유고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국제영화제에 나가는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공유고용,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병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권한을 다 맡겨둘 수는 없다. 노동자들 편에 서서 설계를 하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국제영화제의 사용자 측에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예산을 줄 테니까 하세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쪽이 할 도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연합해서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동네는 빤한데 영화제 스태프, 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NPO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서 일부가 공유고용의 대상이 될까?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저희의 보관입니다. 현재까지 고민입니다. 고민이 뭐 부족. 공유고용 관련해서 일테면 어떤 센터 같은 게 설립이 되는 건가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이 일종의 공동의 일종의 관리 운영위원회, 노동계가 참여하고 위원회도 참여하고 그 주체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 공공적인 운영 원리를 갖는 그런 방식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죠?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게 그 사안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슬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죄송한데, 그리고 청소년 콘텐츠 활용 역량 강화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지 좀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디어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는데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인, 그동안의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술교육 강사를 뽑고 그 사람을 파견하는 방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슈가 있었죠. 예술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누가 책임지냐,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용자냐, 노동자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 그쪽은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에다 보냈기 때문에 그쪽이 사용자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용자임이 판명 난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체육강사, 예술강사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궁여지책일지 모르나, 그런 일단 자격을 갖고 노동 기회를, 교육자로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영화인들에게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 상황이니까 틈새가 있는 것 같으니 일단은 인건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영화인들이 가서 파견을 보내면 뭐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네, 굉장히 나이브한 설계를 일단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스스로 제가 볼 때도 이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완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국고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국고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도 승인 나이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이고 되도록 저희가 해볼 텐데 아까 제작 지원과 연관해서 일단 윤회 의원실의 유모 보좌관 그 다음에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설계를 잘하게 되는 허모 뭐 그 전미협의 이사님 이런 전문가들이 영화계에 계시잖아요. 학교의 장학사님이 오셔야 돼요. 장학사님.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교육 기회를 열어줄게요 라고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갖고 들어가도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영화를 가지고 그 영화 전공자 중에서 영화를 가지고 예술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험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현역의 교사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관이 설계가 맞는지를 일단 아주 정신없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검증하고 그 다음에 안봉우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걸 좀 보시면서 아,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시거나 할 거면 뭐 이렇게 좀 잘하지 노동 조건을 확보해 주면서 하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태주시면 정상적인 설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 중에 어쨌거나 다음 주 초반에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재부를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올해는 못 하는 거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의 예술 강사에서도 영화 분야 강사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하고의 충돌 지점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으로 보자면 이제 중복인 형태이기도 해서 네. 이게 실효성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예컨대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도저히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 판국에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는 바로 안 돼 이렇게 할 거고 교육부도 안 돼 이렇게 할 거고 결국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학교 안에도 비정규직 교사들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을 품고 있는 말하자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비정규 선생님들이 그들을 붙들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그 부하, 그분들이 지게 되는 그 과부하를 영화 쪽에서 좀 그렇게 해결해 주면서 교육도 좀 정상화 시키는데 기여한다면 예술 강사하고 겹친다 이렇게 비판하지는 않을 거다. 겹치면 승인이 안 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제3의 공공교육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될 거고. 그동안 어쨌거나 제가 이 분야를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가 없고 문제의식 많지만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팀하고 협의해가지고 방법을 찾을 거고 일단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어쨌거나 관건은 학교에서는 안 받을 거고 우리는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제안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푸 확인하게 되는 거는 어쨌든 스태프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생계비 지원이든 관련한 지원들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여서 계속 누차 이러한 마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으로는 그나마 돼 있는 게 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든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현장 스태프들이 교육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지금 뭐 청소년 콘텐츠 활용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서 계속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제도가 마련되려고 하는지 계속 이제 여쭙게 되는 거고요. 오늘 질문하시는 부분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지금 우리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화인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왜 저렇게 말하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의 소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영화 현장하고 소통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진력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속기록을 다 그 위원회 스태프들이 뿌려서 보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는 영화 현장에 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0%는 영화 진흥위원회 내부 스태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니까 영화인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좀 그 헤아려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정리할까요?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할인권 행사 90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보시기에 영화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할 거면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게 영화 현장의 목소리라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세요. 라고 저희는 정부를 설득할 거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늘 관통하는 주제 사람을 살리는 문제하고 정부는 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산업적인 관점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 위원회는 시장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도 두 가지를 균형을 잡게 예산 신청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이것만 넣으면 승인이 안 날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넣어서 해야 비로소 승인이 날 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야 왜 저거네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바라기는 아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저게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다양성의 관점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는 소기업 영화인들을 살리는 관점에서는 저게 필요하겠네 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말 그 능력은 참 떨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능력이 없는 뱁새들이 이렇게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 봐야죠. 역할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하시고 위원장님 마무리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일정을 한 번만 더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다음 일주일 후에 일정 10시 23일 날 10시부터는 감독, 작가, 프로듀서 들리시죠?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10시에는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영화 인력들 그 작가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가 먼저 예, 프로세스별로 작가, 감독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했고요. 오후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는 영화 평론이나 예,
평론 연구자들, 예, 프리랜서들 지금 일감이 없잖아요. 예,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영상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할 텐데, 아, 영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원회한테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동의 책임 하에 영화 현장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가? 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결국 안병호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감독님도 오셔서 3자 대면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혹시라도 우리가 모든 분야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빠진 데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여기 빠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드리지만 새 영화정책 수기 패널은 반드시 만들고 그다음에 빠르게 해서 우리 3차 추경안들을 만들고 세부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영화인들이 최대한 참여하셔서 야 내가 참여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했단 말이지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그분들의 참여 권리를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권, 정책 수립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동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인들의 정책 결정의 참여권,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95%는 중간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대책본부장의 잘못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직원들은 정말 부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언급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전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논의해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입장과 이 행정적 프로세스를 빨리 그 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소 기사님도 다음 주에 오실 것 같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네 분의 진미디어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